상반기 벤처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조 6,149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6월 한 달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3%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산업기술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신산업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1조 6,14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반기 벤처 투자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처 투자를 받은 업체 수도 708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3개사가 증가했습니다. 투자가 가장 몰린 분야는 바이오 의료로 169.3% 증가했으며 정보통신기술 투자 규모도 69.6%가 늘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 데다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하면서 6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6월 방한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3% 증가한 128만 2,09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방한객은 지난해 단체 관광 금지 조치 시행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지속해 전년 대비 49% 늘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40.2% 증가했으며 아시아와 중동에서 입국한 방한객은 2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전기 자율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 가전과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입니다. 신산업을 집중 지원해 선제적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상용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여러 의견들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신산업 기술 로드맵에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 개발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이미 발표된 바 있는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와 신산업별 발전 전략, 산업기술 R&D 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유망산업 등 28개 전략 분야를 마련해 구체적인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5대 신산업에 대한 예산 역시 오는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산업기술 R&D가 민간 R&D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기술 R&D는 민간 R&D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신산업기술 로드맵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민간과 국가 R&D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산학연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기술 로드맵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R&D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R&BD 전략을 오는 9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